네, 무대 위로 모실게요. 네, 안녕하세요. 바야방 연출 맡은 분들 반갑습니다. 우선 우선 축하드리고요. 되게 경쟁 상황이 치열했다는 이야기를 들었는데 이렇게 인무 여러분들을 종종 이렇게 글로 이렇게 뵙다가 이렇게 직접 얼굴을 뵈니 무척 영광스럽습니다. 내부자들이 인무에서 나쁘지 않았거든요. 마이강 또한 나쁘지 않을 거라는 조심스러운 생각을 해봅니다. 익스트림 무비니까 마야광 정도는 되지 해야지 뭐 취향 저격이 시간입니다. 하여튼간 즐거운 시간 되십시오. 감사합니다. 네, 반갑습니다. 수고합니다. 방금 이제 들어오기 전에 여기 이제 회원 여러분들 익스트림 무비 이제 관이다 이렇게 그러니까 굉장히 긴장도 되고 여러분들이 또 영화에 대해서 어떻게 평가를 내려주실까 또 궁금하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제가 낮에 기자분들하고 같이 봤는데 굉장히 새로운 그래서 여러분들이 굉장히 좋아하시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예. 여러분들 만약에 좋아하는 그런 영화라면은 주변에 좀 말씀도 많이 해주시고 좀 반대로 재미없게 보면은 그냥 가만히 계시고 농담이고요. 아무튼 좋은 시간 되십시오. 네, 감사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김정화 역할을 맡은 배준아입니다. 여러분 많이 찾아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응모에 당첨되신 걸 축하드립니다. 이렇게 오랜만에 저 무대 인사 이렇게 하는데요. 그러니까 마야광으로 오늘 첫날이에요. 무대 인사 해가지고 되게 설레고 여러분들 봐서 기분도 좋고요. 여러분들이 영화를 좀 재밌게 즐겨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마야광에서 김인구 검사 역을 맡은 조정석입니다. 먼저 앞서 말씀하신 것처럼 응모에 당첨되시고 너무너무 축하드리고요. 사실 저희 영화 개봉 12월 19일인데 오늘 여러분들이 저희 영화 첫 번째 관객이나 다름없는 거잖아요. 그래서 너무너무 이 자리가 되게 뜻깊고 기분 좋게 생각하고 있고요. 너무 감사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사실 응모에 당첨됐다 하더라도 불금이라 네, 불금이 오늘 불금이라 안 오실 수도 있는 건데 이렇게 꽉꽉 몇 자리가 좀 그래도 꽉꽉 채우셔서 너무너무 감사드리고 한가는 뭐 불금엔 마야광이다 뭐 이런 말이 있는 네, 그렇게 생각을 많이 해주셨으면 좋겠고요. 재밌게 보시면 입소문 좀 많이 많이 좀 내주세요. 예, 저희 영화가 익스트림 무비가 될 수 있도록 감사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마야광에서 이두삼의 조강지처 성숙경 역의 김소진입니다. 네, 우선 정말로 와주셔서 너무너무 감사드리고요. 저는 영화 처음 시나리오 받고 정말 읽는 즐거움이 있었거든요. 그리고 또 너무 좋은 배우분들을 보는 또 즐거움이 또 있었고 또 제가 이분들과 같이 하는 즐거움이 있었고 마지막으로 이제 여러분들과 같이 즐길 즐거움만 남은 것 같아요. 여러분들 저희 영화 같이 재밌게 즐겨주시고요. 너무너무 와주셔서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고맙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마야광에서 이두삼의 사촌동생 이두한 역할을 맡은 김대명입니다. 반갑습니다. 우선 저희 인구 회원 여러분들 이렇게 추위를 이기시고 이 자리에 응모해 주시고 또 와주셔서 너무나 감사드리고요. 사실 며칠 전에 제가 게시판에 글을 보고
아, 저도 응모를 하려고 로그인하려고 했는데 날짜가 겹치더라고요. 제가 그날 스케줄이 있었는데 무대 인사더라고요. 알고 보니까 제가 이 자리에 와 있어야 되더라고요. 제가 마야광을 보려고 신청을 하려고 그랬는데 저기 있을 뻔했어요. 여기 있어야 되는데. 그래서 어찌됐건 한 공간에 같이 있게 돼서 너무나 기쁘고요. 보시고 재밌자고 한 얘기했는데 재미가 하나도 없었네요. 죄송. 다시 할게요. 이도환입니다. 반갑습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 역시 재밌게 봐주시고요. 저의 영화 진짜 재밌거든요. 저는 봤는데 엄청나게 즐기시고 보신 그대로 주위 분들에게도 많은 이야기 많이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역시 불구의 마야광입니다. 감사합니다. 예, 대한민국의 영화 커뮤니티는 익스트림 무비, 영화는 마야광, 다 같이 마야광 화이팅하고 저희는 이만 물러가겠습니다. 다 같이 마야광 화이팅! 네, 감사합니다. 얼룩 펜슬.